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롬앤에서 정말 대박 컬렉션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치크랑 쿠션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치크부터 볼게요.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색상마다 그려진 그림이 달라요. 먼저 드림 파우더부터 볼게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 색상이에요. 팔에 발색했을 때는 제 피부톤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지금 발색을 되게 어둡게 잡았더니 색상이 조금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흰기가 섞인 제품은 팔에 올렸을 때보다 얼굴에 올렸을 때 더 예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헤어칩이 유명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딥하고 탁한 느낌이 들어서 실망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이 친구를 더 추천합니다. 기존의 페어칩보다는 흰기가 섞인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프트하게 분위기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컬러를 발라볼게요. 다음 색상은 페어리 파우더입니다. 드림 파우더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페어리 파우더가 조금 더 붉은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말린 장미에 흰기가 섞인 느낌입니다. 페어리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주변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색상이었어요. 그윽한 말린 장미 색감 같으면서도 흰기가 섞여서 그런지 약간 발랄한 느낌도 살짝쿵 있어요. 드림 파우더가 너무 내 피부톤이랑 똑같아서 티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페어리 파우더를 더 추천해요. 요새 저의 완전 데일리 블러셔입니다. 요새라고 해봤자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네, 그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색감입니다. 다음은 슬립 파우더입니다. 슬립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롬앤에서 나왔던 블러셔들 중에 가장 팝한 색감인 것 같아요. 지금 팔에 올렸을 때는 흰기가 가득한 느낌이지만 얼굴에 올렸을 때는 이것보다 형광기가 더 많이 도는 느낌이에요. 이번 블러셔는 팔에 발색했을 때 느낌이랑 얼굴에 발색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요. 바르면서도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광빛이 더 올라오죠. 그래서 나는 여름에 팝한 컬러를 찾고 있었다 하시면은 슬립 파우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형광기만 섞였으면 정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게 흰기가 같이 섞이니까 데일리로도 바를 수 있는 유니크한 블러셔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쿠션으로 넘어갈게요. 쿠션은 기존의 롬앤 제로 쿠션과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로 쿠션과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친구도 호수마다 케이스에 그려진 그림이 다르다고 하네요. 저는 퓨어 21호 색상입니다. 퍼프도 진짜 완전 예뻐요. 연보라! 쿠션 퍼프가 연보라색이에요. 제가 진짜 찐 연보라 덕후거든요. 이게 베이스 컬러가 너무 잘 나와서 이 전날 밤을 좀 샜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칙칙한데 그 얼굴의 칙칙함을 되게 화사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제로 쿠션을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보고 그 전에 롬앤 베르덴 매트 쿠션을 한번 써봤었는데 근데 제가 얼굴이 건성이다 보니까 그거는 너무 매트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제로 쿠션이 진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제가 조명 아래에 있어서 빤딱빤딱 거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지인들을 만나면서 너 오늘 뭐 썼어? 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제로 쿠션 이렇게 좋구나. 롬앤 같은 경우에는 잡티를 100% 커버해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모공을 예쁘게 처리해준다. 모공을 진짜 예쁘게 마무리해주는 게 롬앤의 특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롬앤과 네온문의 콜라보 롬앤틱 나잇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새로 나온 제품 전부 다 같이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구매한 섀도우랑 립이 아직도 배송이 안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가 너무 내려서 배송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빨리 갖고 오고 싶은 마음에 블러셔랑 쿠션만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섀도우랑 립이 배송이 되는 대로 진짜 빠르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들 빠이!